안녕하세요. 저는 2018년도 가을부터 이렇게 걸으면 오른쪽 고관절이 약간 아팠어요. 그래서 이상하다. 그러면서 이제 조금 운동도 좀 덜해주고, 그리고 그 전에 집 좀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짐을 좀 날랐거든요. 그래서 허리가 조금 아팠었어요. 그래서 그 영향인가 싶었는데 갈수록 이게 아파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운동도 못하고, 아프니까 운동도 못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심해지니까 동네 정형외과를 갔어요. 갔는데 뭐 진통 소염제만 주면서 이게 먹고 안 났으면 주사 치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주사 치료는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가지고 또 버텼어요. 그러다가 더 아프니까 이제 그 큰 그 병원으로 갔어요. 척추 전문 병원으로 갔어요. 그러기 전에 또 다른 정형외과를 갔는데 거기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협착증이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, 그래서 도수치료를 좀 또 상당히 많이 오래 받았어요. 그런데도 아무 차도가 없어요. 근데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안 좋아져서 저기 이제 큰 척추 전문 병원을 가서 MRI를 다 찍었어요. 근데 협착증도 없고 신경에 눌린 데도 없는데 그렇게 아픈 거예요. 이제 그때부터는 그 허벅지까지 이쪽이 나왔으면 이쪽으로 갔다. 이쪽이 나왔으면 이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못 걷게 되고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굳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올 때는 너무 통증이 심했고 이렇게 잘 걸을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. 밤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. 어디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침대에 허리 누우면 허리를 쓸 수가 없었어요. 이렇게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. 파묻혀가지고.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통증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다 나았어요. 그리고 이제 양 옆에 갈비뼈 쪽으로, 양옆 쪽으로 그 통증이 그 근육 쪽으로 심했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이석증이 15년 전부터 있었어요. 제가 박사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있다가 없다가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오기 전에 그 증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제 제가 이걸 오래 앓다 보니까는 그 노하우가 생기잖아요. 이렇게 어지러운 쪽으로는 안 돌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좀 견딜만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아래쪽도 못 보고 우쪽도 못 보고 그냥 반드시만 다니는 거예요. 그랬는데 이게 없어졌어요. 이석증이. 근데 좀 지나 보면 알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양쪽으로 막 갑자기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뒹굴러도 괜찮은 거예요. 괜찮아요, 지금. 예.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진 점이 그 혈관에 그 이제 콘돔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탄력성도 떨어지고 펌프력도 없고 저항성도 있고 압력도 약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런데 이게 다 정상으로 돼 있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뼈가 칼슘 유실률이 많았어요.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골밀도가 다 정상이 됐어요. 그리고 비타민 K, 뭐 B2 그런 비타민도 많이 채워졌고요. 그것도 정상으로 돼 있고 또 pH 지수가 산성을 띄고 있었는데 정상으로 돼 있고요. 그리고 농약 유독 잔여물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요. 그리고 전 발목 부종이 있었어요.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허벅지에 통증이 있다 보니까는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은 막 이렇게 쓰러질 듯이 힘이 없어요. 걷지도 못하고.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매일 서 있었어요. 그랬더니 발목에 종아리까지 굉장히 많이 부었는데 그게
예, 없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 단백뇨도 했었는데, 어머니. 단백뇨도 좋아지고요. 아유, 진짜 병 보따리였는데, 이렇게 다 많이 정상으로 됐고요. 뭐, 체중이 제가 이제 5.8kg가 이제 빠졌어요. 그런데 이제 체지방이 여기 5.8kg, 체지방이 4.7kg가 빠졌어요. 그리고 근육량이 0.8kg밖에 안 빠졌어요.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이 그 염증하고 독소만 빠졌대요. 제가 아주 좋은 상태라고 그래요.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삶이 너무 힘들고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.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못하게 되니까 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또 좋은 공기 속에서 또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면서 이 무서운 그 근육병, 불치병이 이제 치유되는 기쁨을 얻고 돌아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날마다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. 하룻밤 자고 나면 좋아지는 걸 제가 느껴요. 그래서 이제 현재 컨디션을 봐서는 금세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